야, 김도현. 왜? 왜 톡 쉽냐? 톡했어? 수학 내일까지로 바뀌었으면 오늘 꼭 해라. 아, 이걸 왜 지금 말해? 그래서 어제 톡했잖아. 네가 지금 읽은 거지. 이런 일 있으면 전화를 해야지. 그러게 왜 톡을 안 보냐? 너가 더 잔소리하니까 너 톡 알람 꺼놨거든. 뭐? 아, 망했다. 이따 보여줄게. 태연, 도현, 너네 수학 다 했어? 아니. 내가 보여줄까? 진짜? 응. 누구랑은 전혀 다르네? 뭐? 어쩌라고? 이게 진짜? 아! 아! 이게 진짜? 이씨. 괜찮아? 야. 오. 너 효정이랑 뭐 있어? 어제 밤새 톡을 했지. 썸 타냐? 그런 듯하다. 효정이 좋아해? 효정이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? 너 말 진짜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니야? 또 뭐 잔소리 하려는 거지? 아니. 아, 효정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. 그럴 애가 어떤 애인데? 아니, 썸 탄다고 밤새 톡을 한다든지. 걔가 원래 막 목적이 있거나. 너 지금 효정이 뒷담화하는 거? 아니, 난 너가 걱정돼서. 걱정? 이게 무슨 걱정이냐, 질투지? 너 나 좋아해? 뭐? 질투 맞잖아. 그러니까 괜히 뒷담화나 하고. 야, 아니거든? 나 효정이랑 중학교 같이 나와서 좀 안단 말이야. 너도 나의 매력에 빠진 건가? 아니라니까. 미안하지만 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다. 미안. 그냥 죽어. 어, 효정아. 이거 먹어. 이게 뭐야? 너 소시지 좋아하잖아. 세일하길래 한 박스 사왔어. 진짜 효정이밖에 없다니까. 밥은? 먹었어? 먹었는데 또 먹지 뭐. 와, 이거 소시지 진짜 맛있다. 너가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귀엽다. 진짜 왜 시비냐? 혹시 일요일에 약속 있어? 쟤랑 영화 보기로 했어. 그래? 나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. 다음에 해줘. 야. 어? 나 일요일에 약속 생겨서 영화 못 볼 것 같다. 갑자기? 둘이 봐. 고마워, 혜연아. 오래 기다렸어? 아니, 나도 방금 왔어. 오늘 재밌었다. 그치? 응. 근데 그 할 얘기란 게 뭐야? 아, 그거? 그게... 어? 이 반응은? 나 사실 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. 고백? 그래? 마음을 숨기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. 힘들었겠다. 괜찮아. 난 너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거든. 사실 나도 너 좋아해. 나 민규 좋아해. 어? 방금 흑백이 됐던 것 같은데 뭐지? 아, 암튼 너 민규랑 절친이지? 너라면 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. 도와줄 수 있어? 그럼. 아니, 나한테 맡겨. 민규네 밥이거든. 고마워. 네가 짱이야. 그럼 내일 봐. 잘 가, 친구야. 괜찮아? 야, 야, 김도윤. 야, 괜찮아? 야, 야, 김도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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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이제 좀 괜찮냐? 나 이제 나쁜 남자 할 거야. 네가? 그러니까 너 나한테 다가오지 마. 상처받아. 야, 그만해. 느끼해. 그래, 웃어라. 난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영혼. 남의 말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. 도현아, 안녕. 어, 안녕, 효정아. 아, 그 이거 민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. 이거 보고 민규랑 얘기하면 걔가 좋아할 거야. 아, 진짜? 고마워. 잘 가.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렴. 아휴, 호구. 하지 마. 완전 호구. 하지 마. 완전 한심한 호구! 아, 하지 말라니까! 나 사실 전부터 너! 어? 전부터 너! 한테 여서 좀 해달라 그럴 걸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하, 맞네. 어? 그냥 죽으라니까! 아,
야, 너 내 말 봐봤을까? 여소해 주는 거다. 어? 야, 약속! 야!